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최초로 대부분 세계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는 것들이 다 자신이 하는 건 세계 최초죠. 저희 다림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다음번에 그 좀 하이엔드 IS5000을 가진 양방향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줌으로 원격의 선생님이 계시고 지금 뭐 컨퍼런스 하면 다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또 수업들은 해외로 가거나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사회자고 또 저기 저 브라질에 우리 그 민 팀장이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질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다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여기 두 화면 여기에는 현재 이 줌입니다. 줌. 여기는 우리 민 팀장이 갖고 있는 파워포인트 설명이고요. 이게 화면 공유로 나오는 건데 화면 공유. 이건 제 파워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제 파워포인트인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까? 이제 잠시 음악이 이제 어디 여기 있습니다만 음악을 잠시 배경 음악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 줌의 공유 화면으로 하면은 사실은 그 이제 여기 민 팀장이 여기 공유 화면 하면은 이걸 누르나요?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또 이렇게 여러 군데 그리드 화면이 있죠. 이렇게 그리드 화면이 되면은 이제 여기 이 화면이 나오니까 민 팀장이 이제 사람을 인식하는 거 여기가 나온 건데. 원래 이렇게 된 겁니다. 크로마키 같이 배경을 빼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민 팀장을 핀을 시키면은 여기서 핀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돼? 핀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아이스튜디오 5000에서는 이제 제 카메라 또 다른 학생들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 발표자 서너 명이 저 미국에 있고 또 발표자 두 명이 여기 있고 또 발표자 서너 명이 저쪽에 있을 때 세 스크린 각각이 파워포인트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줌으로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림에서는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걸 써서 아이스튜디오 자체로 한 걸로 이런 기능을 다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본이 줌을 쓰니까 줌으로 하는 걸 설명을 하겠는데요. 민 팀장님 간단히 한번 그 학교 인터넷 방송국에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PPT 같은 경우는 이제 FS1000 자동 송출 주 조정실 IP 학교 인터넷 방송국 PPT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PPT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하셨던 이제 조정자가 따로 있고 방송자가 따로 있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강의자가 직접 강의를 하면은 이것이 이제 유튜브로 연동되고 이것이 이제 학교 미트 서버, 화상회의 서버로 넘어가서 각 학년별 교실 수업에 나오게 되고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별도 학교에서도 나오게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게 이제 동시에 학교 이렇게 송출이 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OpenEDX, LMS 같은 별도의 서버로도 되어가지고 지금 수업을 보지 못한 학생들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진행이 되는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저 화면의 이제 그 퀄리티 지금 우리 민 팀장이 이제 다른 방에서 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스튜디오로 여러 명이 오는 화면 학생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스위칭이 있어서 여기에 그 지금 현재 그 우리 민 팀장님 이런 걸 오는 겁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사람이냐 아니냐 뺀 거죠. 빼서 여기에 나오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자니까 사회자가 또 이제 선생님이 프레젠트 하는 것이죠. 학생 여러분, 저 아까 우리가 만든 아이스튜디오 다림이라는 아주 멋진 한국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이 장치는 교실에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그냥 그대로 합성이 돼서 나가고 또 미래 교실에 해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 만드는 것을 가상의 교실 지금 이렇게 이제 큰 교실에서 두 명의 프레젠터가 있는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하려면 대담하러 모였어야 되잖아요. 이제 모이지 않고 미국, 영국 이런 데가 다 모여서 하는데 여러 명의 토론을 버츄얼리 떨어져서 하는 세계 최초의 방법 이것을 이제 이번에 8월 달에 하는 에듀테크에서도
뭐 시도를 해서 몇 명의 연사들을 해외 초청을 했을 때 한국에 와서 하는 거하고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하는가를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민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Bye. 참고로 여기는 이제 장면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돼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 한다. 만약 거기에 그 여러 명이 있어서 한다면 스위칭이 돼서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 그 스크린들을 보이면서 그냥 그 클릭만 하면은 페이지가 넘어가게 이렇게 되면서 제가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민 팀장이 한다라면은 이렇게 변해서 여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PD들이 와서 이 장면 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 다 인공지능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 명 하는 토론도 한 명이 거의 다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고, 주로 사회자 혼자서 이런 멋진 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교실, 교실이라는 게 여러 명이 모여서 정보를 쉐어하는 건데, 교실이 어디로 갔냐면 클라우드 세상으로, 스마트 세상 갔으니까 모두가 모인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다양한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구나 원터치로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사회 스마트폰으로 본다. 지금 초고속망이 되고 스마트폰이 다 됐는데 아직도 모여서 하는 거나 강의를 하려면 교실에 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새로운 방식, 아이스튜디오 400으로는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아이스 5000, 7000에 가면은 여러 명이 대담을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실제 교실에 본 것보다 더 낫게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이제 조금, 음악이 어디 갔는데, 하여튼 여기서 음악을 이제 조금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먼데로 쭉 보이면은 음악이 켜지면서 엔딩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거, 우리 아이스튜디오는 올인원으로 장비가 만들어졌다. 풀스크린 아이스탠드를 넣어도 되고 아이데스크, 모든 방송실을 꾸미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넣으면 SI 인테그레이션이었고 벽공사도 없으니까 조명만 약간 해주면은 완벽한 방송국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세계 최초의 원격 프레젠테이션 방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